옆방에서 초파랑 같이 좀 쉬고 계신 건가요? 그래요. 초파 초파 초파야 귀염 초파야 이쁜 초파야 높은 새끼야.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 머리 쪽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각도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전기를 그대로 받으니까 시간은 좀 길어서 오래 갈 겁니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송파를 호섭이가 데려다 줄까? 나 이제 다른 거 촬영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유 그럼. 이번에 선배님 저희 촬영하려는 거는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 취재해보려고. 공중화장실이 제일 피해가 크더만. 그 어떤 새끼들이 공중화장실에 가서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범죄자죠. 나쁜 새끼들이지. 그건 초바 너보다 못한 개새끼들. 선배님 쉬시는 동안에도 설치를 해놨거든요. 아니 카메라? 가만있어. 112에 전화해. 모르겠는데. 로봇도 있어요. 이건 뭐야? 셀로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반사되고 뭐. 그렇지. 아니 이 보기는 처음 보고 있다는 건 알아. 나도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다니까. 하얗게 반사된다. 자, 감시 카메라가 어디가 있는가. 어? 완전 하얗게 비친다 그거지? 네. 어? 하얗게 비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방법이네. 전문가분을 모셨거든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것은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펠로판지라던가 이런 거는 보여져 있는 카메라들을 찾는 거거든요. 아, 돌출형. 그렇죠. 정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걸로 찾을 수는 없죠. 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전문 장비를 한번 찾아가 드릴까요? 그래. 이제 전자파로 찾는 건데요. 모든 이런 데는 다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벽에 같이 붙어 있으면 전자가 흘러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만져보실래요, 선생님? 느껴지죠? 그러네. 여기다 그렇죠. 그 바디를, 네. 본체를 여기다 숨겼네. 네. 이것도 많이 숨겨놓는 겁니다. 내가 의심스러우면 한 번 이렇게 손 한번 넣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거는 적외선 카메라예요. 유선이나 무선이나 불이 꺼졌을 때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스럽다고 하신 대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의심스럽죠? 네. 이 얼굴 구분이 안 가. 이건 열화상 카메라예요. 온도가 빨갛게 올라가거든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작동하는 애는 열이 계속 날 겁니다. 여기 있네. 여기. 그러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얘는 살짝 이렇게 있네. 있죠. 네. 여기에 있어. 내가 네. 이걸 어떻게 숨기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하여튼 그런 새끼들. 많이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입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 잠입 취재 장비들을 준비해놨거든요. 그 가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경도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착용을 하고 두 분이서 들어가셔서 돌파를 탐지하러. 그럼 여기 카메라 저희는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점검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잡는다는 거 우리가? 맞습니다. 저희가 한 15분 정도 후에 촬영팀 한 분이 배달을 드릴 거예요. 촬영 장비를 몇 개 넣어서 설치하고 바로 빠질 테니까. 그래. 가서 잘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알았어. 빨리 들어가. 알겠습니다. 세팅해 드려. 잠시만요. 방에 두 개 모서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카메라 방. 이 집 맛집인데 이 집. 내가 잘 알아, 저도. 숙박을 하자고 해야겠네. 예, 그쵸. 이 시간이면. 이쪽으로 가셔야 돼. 어디인가? 거기. 당기세요. 방 하나 주세요. 숙박으로. 엘리베이터가? 금별 하늘꽃. 124,000원. 5만 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싼 거예요. 여기. 안 하고 들어가는구만. 불을 약하죠? 뭐요? 이게 좀 다 켜졌나봐요. 다 켜진 거네, 이게. 네, 그런가 봐요. 들어왔어. 몇 호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5분 안에 감독님 한 분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네. 저희가 점검할 대상이 이쪽이랑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
특허법제에 갔을 때 이 모니터에 카메라가 있으면 휴지를 가려놓건 뭐를 가려놓건 이걸 아예 안 쓰시고 안 쓰시고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배달이요. 배달이요? 완벽한데? 완벽해? 배달 완벽해.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 간다고? 네. 아, 좀 한참 더 있다가. 아, 사장님 의심합니다. 아, 그럴까? 네. 제가 누웠을 때 여기를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된다고. 네. 누웠을 때 정말 장난하게 다 보이니까. 잠깐만. 여기를 한번 그 적외선 테두리 예 네, 적외선 있었죠? 네. 적외선 카메라로 이걸 테두리 한번 다 훑어볼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패널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 네, 화면보다는 어? 이게 원래 두 개 있는 게 맞나?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살짝 누르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살짝 어? 이게 아 이건 카메라가 아니네. 예 네, 다르죠? 센서 네 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화장지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네, 거기를 막아놨네. 네, 막아놨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막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막아놓으시는 게 좋아. 이런 마감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좀 의심스럽겠죠. 아, 그러네. 네. 뭔가 달았다가 띈 것 같아요. 띈 거. 퍼펙트합니다. 국정에서 상환을 줘야 돼요. 도시 자체가 맞아요. 많이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거죠. 오염 속에 엄청 네. 노출돼. 그렇지. 화장실 한번 가고. 와 여기네 화장실. 아 남녀 공용이네. 이런 화장실은 드문데. 아, 이런 독특한 구조의 화장실이 있네. 여기 화장실을 점검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 휴지통 구멍을 뚫어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 뚜껑을 꼭 여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카메라를 여기다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도 저희는 꼭 봅니다. 이런 글씨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런 문자가 되게 불편해 보이죠. 여기는 지금 휴지 케이스가 없잖아요 선생님. 휴지 케이스가 달려있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카메라 숨긴 거예요. 이거 선생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한 가지만을 믿지는 않고 장비를 교차로 해서 저쪽을 화장실 뒤쪽을 보시고 고맙습니다. 전잡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전잡 움직여? 고맙습니다. 어? 아 그거는 여기 아니, 지금 천장에 전류가 저쪽으로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아니네 이렇게 남녀 공용일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밖에다가 고장을 붙이고 나는 들어가 있는 거죠 양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찍힙니다 저기 밑으로 72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어요 이게 72시간 동안 여기 앉았을 때는 화장실에서 먹기도 하고 뭐도 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우리 전문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동영상 모드로 해서 프레쉬를 켜서 예를 들어 이런 금속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있으면 반짝반짝반짝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장비가 없으니까 근데 이 핸드폰이 특히 이제 그 범죄 카메라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 원래 카메라 설치하는 나쁜 범죄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정성으로 다른 것을 해라, 다른 것을. 꼭 그 응사이트 구독. 그런 건 하란 말이야. 범죄 카메라 뭐라고? 나한테 걸리면 바로.